이번 영상은 제 강의를 보시고 작업에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질문을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질문은 이렇게 나무를 배치할 때 반복되는 형태가 라운드가 되는 벽면에 배치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처음 질문 주셨을 때는 제가 플로어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벽면 타일을 만들었던 동영상을 참고하셨다고 했는데 모델링은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방식은 그 플로어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하나의 소스를 사용해서 경로를 통해서 보내는 그런 과정이 훨씬 더 좋은 모델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작업하는 것도 편하고 하나만 모델링하면 되기 때문에 소스도 굉장히 간단하죠. 모델링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두 가지 방법이 떠올랐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또 하나의 방식은 그 스플라인을 균일하게 분할한 다음에 그걸 익스트루드해서 두께를 주는 방식.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생각했다가 소개해 드릴 거는 그냥 스플라인에 하나의 소스를 보내는 거. 이걸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무료 플러그인이 하나 필요해요. 어떤 거냐면 물체를 복사하는 플러그인입니다. 링크를 남겨 드릴 테니까 그걸 맥스 플러그인 폴더에 설치하신 다음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런 공간이 필요하죠. 제가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이 벽면에 이렇게 나무들이 쭉 배치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스플라인이 필요하잖아요. 스플라인을 이렇게 엣지에서 뜯어내도록 할게요. 뒤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뒤까지 뜯어지게 되는데 뜯어내고 불필요한 걸 지우도록 할게요. Create Shapeform Selection에서 리니어 형태로 뜯어냅니다. Shift G를 하게 되면 3D 물체는 보이지 않게 되고 2D 물체는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스플라인을 저 뒤에 있는 걸 삭제합니다. 앞에 있는 게 우리가 사용할 스플라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3D 물체에서 뜯어냈기 때문에 축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린 라인이나 이런 거하고 다를 수 있어요. 물론 모델링을 할때 어떤 걸 가지고 기본 벽체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도 축이 잘 되어 있기도 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 스플라인을 하나 만듭니다. 서클이나 라인이나 그런 다음에 뭐 위치는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축을 맞춰주면 좋겠죠. X, Y, Z 축을 맞추고 에디터블 스플라인 새로 만든 기본 스플라인에 떼어낸 스플라인을 합칩니다. 그리고 기본 스플라인 형태를 스플라인에서 지워주죠. 그럼 이제 서클이 가지고 있던 축을 그대로 사용하게 돼서 아무래도 문제나 오류를 피할 수 있죠. 프론트에 3D 물체를 만들 건데 Shift G를 다시 눌러서 3D 물체가 보이게끔 하고 기본 형태를 잡기에 가장 좋은 여기 보이는 나무판 하나를 만들면 되니까 가장 좋은 거는 플랜 같은 걸 만드는 거죠. 플랜을 하나 만듭니다. 높이는 벽 높이하고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벽 높이하고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넓이도 60 정도 만들게요. 높이가 좀 다른데 높이를 이렇게 맞춰줄게요. 이 물체는 두께를 줘야겠죠? 쉘 명령으로 바깥쪽으로 두께를 줍니다. 두께는 10 정도 줄게요. 두께를 주실 때는 형태를 만들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들고, 그럼 이 물체의 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체의 축을 가장 오른쪽, 그리고 뒷면에, 여기죠? 여기에 놓을게요. 가장 쉽게 축을 위치시키는 방법은 Edit 명령 중에 Transform Toolbox라는 게 있습니다.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좋고, 이렇게 해서 Transform Toolbox를 사용하면 축을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어요. Z축 아랫면으로 축을 이동시켜 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미니 아랫면, 맥스가 가장 위쪽이 됩니다. 그래서 Z축을 누르게 되면 물체의 아래쪽에 놓이게 되죠. 지금 축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물체가 가지고 있는 축을 사용하게끔 해놓은 상태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랫면에 놓을 수도 있고, 센터에 놓을 수도 있고, 위에 놓을 수도 있어요. 아래쪽에 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쪽 Z축, 그리고 X축 방향으로 이 플러스 방향에 있는 모서리. 그래서 여기도 미는 마이너스 방향, 맥스는 플러스 방향입니다. Z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플러스 방향은 맥스, 마이너스 방향은 민이 됩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맥스에 놓으면 플러스 방향 모서리에 놓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축을 위치시킵니다. 자주 사용하시면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축이 중요하고, 이 스플라인에 보내야겠죠, 이제? 근데 이 스플라인의 경로도 중요해요. 점을 보게 되면 처점의 위치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처점의 위치를 필요하면 바꿀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처점의 위치를 만약 오른쪽에다 놓고 여기를 Make First를 해서 처점을 만들면 여기가 노란색이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물체를 만들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처점, 대상 물체의 축이 정해졌으면 이 물체를 보낼 건데 보낼 때 패스티폼이라는 걸 이용해서 보낼 겁니다. 이 물체를 이 스플라인을 경로로 삼아서 보내는 거죠. 패스티폼의 논 버튼으로 스플라인을 선택해주면 물체가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물체가 이상하게 놓이게 되는데
X축 방향을 선택하면 물체가 서 있을 때이 X축 방향이 이쪽 방향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플립을 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지금 세팅되어 있는 게 위쪽을 보게 되면서 정확하게 초점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물체가 놓이게 돼요. 그럼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복사를 할 건데, 복사할 때는 우리는 여기에 무료 플러그인인 클론이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에디폴리 위에 클론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위에 패스디폼이 있으면 돼요. 도중에 이렇게 클론을 에디폴리 위에 이렇게 놓기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패스디폼을 한 다음에도. 그 다음에 X축으로 갈 때, 이쪽은 플러스 축이고, 이쪽으로 가려면 마이너스 축으로 가야겠죠? 이 넓이가 60이었기 때문에 60만큼 마이너스 60, 개수는 2개.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값으로 형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개수만 늘려주면 이 곡선에 맞게 물체가 배치가 됩니다. 굉장히 편하겠죠? 개수도 맞출 수 있고, 만약에 간격을 띄워야 된다면, 65가 된다면 이렇게 간격도 벌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기본 물체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경우에 앞에 있는 모서리를 인셋하고 글로우해서 엣지를 삭제하면 기울어진 형태를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요. 혹은 챔퍼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가게 되면 이렇게 모서리가 기울어진 상태 혹은 여러분이 조정한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수정하면 전체가 다 수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빠르게 만들 수 있죠.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해지는 툴이기 때문에 기본 명령어로 있는 패스디폼을 사용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클론 혹은 이런 비슷한 스크립트 같은 MCG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도 빠르게 원하는 모델링을 할수 있게 되죠. 개수만 언제든지 수정하면 원하는 위치까지 보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벽면을 수정할 수 있고, 패스 같은 경우도 수정해서 초점의 위치를 조정해주면 이렇게 원하는 형태부터 시작할 수도 있죠. 그 다음 물체의 개수를 조정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은 이런 방법이었고요. 굳이 플로어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형태를 다 만든 다음에 배치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무겁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런 형태에서는 이런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보시면 좋겠네요.